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패턴하고 재단까지 했는데, 오늘은 청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주머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 지금 티시 안단 그 주머니 속지하고 지금 박아서 넘길 거예요. 자, 주머니 속지 시접을 넘긴 다음에 0.23mm로 안단 스티치 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티치 노르발로 실을 좀 그거 굵은 실로 겉에서 스티치를 한번 이렇게 때릴게요. 끝 스티치 한번 먼저 때리고, 그리고 노르발 간격 하나 정도로 한번더두줄 스티치를 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주머니 하나 스티치로 아까 다려 놓은 걸로 위에서 스티치를 두줄 스티치 때리고 주머니 속지 위에다가 놓고 고정할게요. 아웃포켓이죠? 아웃포켓을 위에 주머니 속지에다 놓고 고정. 자, 한번더두줄 스티치 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속지랑 겉감이랑 고정을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머니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크기를 맞춘 다음에 한번 잘라주시고요. 자, 주머니 속지를 두 개를 고정을 할게요. 티시감하고 겉감하고 쭉 이렇게 고정해 볼게요. 자, 반대편도 주머니를 고정하고 자, 뒷주머니 스티치로 고정을 한 다음에 스티치 위에 두줄 스티치 때리고 뒷주머니에다 놓고 고정할게요. 자, 뒷주머니도 두 줄로 스티치를 한번더 때릴게요. 자, 뒷 요크 부분 스티치로 한번 박고 스티치로 고정해서 박을게요. 다 박았으면 옆선, 앞판과 뒷판 옆선 고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퍼 다는 거 어려워들 하시는데 한번 지퍼 다는 거 볼게요. 자, 외발, 노르발로 먼저 지퍼를 위로 고정을 할게요. 지퍼는 지금 뒤집어서 박는 거예요. 이렇게 제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박아가지고 뒤집은 다음에 스티치로 고정 한번 할게요. 자, 댕고랑 같이 놓고 한번 위에서 스티치 때려주시고, 그리고 겉에서 스티치를 한번 때려주고. 지금 지퍼 다는 거 제가 조금 빨리 돌렸는데, 이 부분, 지퍼 다는, 바지 지퍼 다는 거 제가 요 영상 올려놓은 거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걸로 좀더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뒷부분 연결한 다음에 스티치로 한번 뒷부분 앞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스티치로 한번 쭉 박아 볼게요. 자, 벨트 고리 접어서 박는 겁니다. 벨트 고리 한쪽은 오버로크를 쳐놨고요. 자, 먼저 벨트 달기 전에 고리를 먼저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벨트를 위에다 놓고 쭉 박아 주시는 겁니다. 그린 데 있죠? 아까 그렸던 데다 놓고 쭉 안에서 먼저 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딱 맞춰서 박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접어서 나중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야지만 끝부분이 울지 않고 남는 부분 없이 딱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잘라서 끝부분을 예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잘 넘긴 다음에 이제 겉에서 이제 스티치로 고정을 해 볼게요. 아까 미리 접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다 놓고 스티치를 때릴게요. 자, 사방 밑에 스티치로 때리고 위에 부분도 스티치로 끝 스티치로 때릴게요. 자, 벨트 고리 다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벨트 고리까지 다셨으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잘 다려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청바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청바지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